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를 내줄 것인가? 그죠? 장난감일 것인가? 네. 그냥 진짜 인터페이스로 네, 인터페이스일 것이냐? 인트리 것이냐? 엔트리 것인가? 엔트리 인터페이스일 것이냐? 뭐 저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. 그냥 교육 기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요즘 BJ분들 보면 아예 크루처럼 해가지고 아예 뭐 건물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예 방마다 이렇게 차리기도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구매해야 될 때 좀 이게 타겟팅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. 일단은 근데 오늘 이 아이에 그렇군요.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루프백 기능이 있는지 아 그러네요. 확인을 안 해봤어. A few moments later. 여기 확실히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스트리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기능인 루프백이나 이런 기능들은 빠져 있어요. 아쉽지만 예, 순수하게 이제 음악 작업용으로 그러면은 뭐 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는 용도밖에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이게 뭔가 BJ들 뭐 스트리머 분들이 가져가시기에는 애매하다. 이제 조금 가격이 너무 낮다. 한 단계 위로 올려서 요새 루프백 기능이 10만 원 중반쯤부터 거의 다 달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봐서 아 이게 홈 레코딩을 해서 뭐 어떤 데모 수준에서 연습을 하는데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에도 못 미칠 것인가 정말 싼 게 비지떡일 것인가 그걸 저희가 오늘 확인한 시간을 갖도록 뭐 하겠습니다. 작업은 할 수 있겠지. 작업은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겠지. 맞아. 이게 맞아. 그렇습니다. 자 바로 해볼게요. 그래요. 자 오늘의 시연곡은 지금 현재 붉은색 푸른색 네 그렇죠. 신호등 지금 멜론 차트 기준으로 현재 오 상당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지금 현재 실시간 순위 5위. 오. 야, 실시간 순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 Sing Again이라는 JTBC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무진님의 신곡 신호등 저희가 오늘 한번 시험곡으로 이무진님. 네, 이무진님 굉장히 독특한 보컬 톤을 갖고 계신 상당히 분위기 있는 아티스트. 이분. 잘 되셔서 아주 다행입니다. 네. 더 탑3였죠. 탑3. 네. 더 저 시기 잘 되시길 더 바랄게요. 더 저 시기 잘 되시길. 네. 그때 이승윤 님이 이제 우승을 하셨고 정홍일 님과 전 그분 좋았어요. 네, 이렇게 그 락커. 탑3. 네, 이렇게 탑3입니다. 이렇게 세 분이. 자, 오늘은 저희가 뭐 네. 어차피 이 기능의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오디오 소스만 딱 두 개 받아갖고 간단하게 사실 들어볼게요. 오디오 소스가 가장 중요하죠. 그렇죠. 뭐 미디어 어차피 그게 사실 여기 재미로 하는 거였고 늘 그 안에 내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소스가 날 것이고 그런 네. 거기 때문에 오, 뭐 잘 들어가요. 일단 들어가기는 오케이 가볼게요. 잠깐만 형 메트로놈 소리 조금만 더 키울 수 있어? 더 키워줘? 먼저 네 갑니다. 여기 어떻게 쳤지? 내가 따랑 딴딴딴딴딴딴딴 오케이 거기서 빵 네 갈게요. 좋습니다. 아르페지오.
대충 뭐 저 쩍쩍쩍쩍 하는 거죠 그냥. 대충 쩍쩍쩍쩍 하는 건가요? 네. 붉은색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. 어이 뭐야. 트랙 트랙 조금 더.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. 노란색 빛을 나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.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.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. 노래가 신나네요. 그렇죠. 노래는 신나는데. 네. 노래는 신나는데. 신나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벌써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에 있어서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214의 하이가 좀 안 들리는 느낌이 좀 있죠. 물론 우리가 평소에 듣던 사운드는 아니기는 합니다. 네. 네,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. 네.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EQ가 지금 받아진 게 굉장히 그 동산 모양의 EQ로 좀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나. 동산 모양이 그 아, 제가 뭐 말하는지 알죠? 그럼요. 그 이렇게 로우랑 네. 하이가 조금 덜 들어간 느낌이죠. 네, 많이 깎여 있고 이 미들만 좀 약간 살아서 들어가는 느낌인데,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잘 들리는 EQ만 좀 살려놓고 우리가 좀 뭔가 고급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지고 싶은 이제 저음이라든가 뭐 사실 저음은 많이 깎지만 그래도 또 저음이 또 들어와서 깎는 거랑 안 들어와서 깎는 거는 좀 이야기가 좀 다르죠? 자 이걸 보면은 붉은색, 붉은색 위에가 많이 없어요. 역시 제 생각에 맞죠. 동산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급되는 느낌이 있죠?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. 하이가 많이 깎이네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로 느끼는 것처럼 제가 동산으로 표현한 게 이런 건데 맞아요. 지금 로우가 완전 날아가게 들어오고 하이도 보면은 지금 거의 미드라이까지도 많이 죽어있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음 아 중저음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중간으로 끊어서 거의 저음다리에서 초저음 때는 없고 저음다리 네, 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EQ잉을 하실 때는 한 이쯤을 들어야 우리가 평소에 듣던 이제 ES 그. 사운드에 흡사한 소리 그리고 여기에 존재감 그러네. 그러니까 밑단을 깎거나 안 깎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. 왜냐면 이미 깎여 있으니까 밑단이 없으니까 뭐 그건 되겠네요. 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EQ잉 공부는 좀 되겠네요. 아, 네. 아 이게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가던 사운드보다 확실히 어떤 디테일이 떨어지는 사운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들어볼게요. 프로세싱한 네? 사운드예요. 네.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. 노란색 빛을 나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.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. 그저 눈앞이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아무래도 뭐 7, 8만 원짜리니까 뭐 저희도 뭐 알고 듣는 거긴 합니다만 이제 일단은 보컬 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있죠.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지금 EQ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 라디오 소리가 살짝 느껴지잖아요. 네,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214 사운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. 괴리감이 있죠. 네, 덜 뽑는 느낌입니다. 드라이 들어볼게요. 네.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시간. 노란색 빛을 나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.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.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. 이게 우리가 뭔가 음악에서 효과로 쓸 때 쓰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트로라던가 아니면 혹은 음악 중반 부분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런 사운드로 메이킹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
이거 받아지는 EQ 자체가 이미 좀 많이 깎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컬이 레트로하게 들리네요. 맞아요. 레트로한 느낌은 있어요. 예. 리본 마이크 받는 느낌. 맞죠? 자, 여기서 붉은색, 그러니까. 이게 기본 EQ 좀 주면 이런 느낌. 노란색 빛을 나는 저기 저 그러니까 이게 조 이거는 EQ를 땡겨도 이렇게 들리네. 레더도 땡겨준 느낌. 잃어버려 내가 빠른지로 느린지 또 모르겠어 그저는 하필 이런 느낌으로 기타요. 한 이 정도 땡겨줘야지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하이를. 근데 거의 안 이 하이가 많이 잘 안 올라오긴 하네요, 그죠? 그 여러분들 뭐 사실 뭐 장난감은 아니고요. 네네 충분히 뭐 충분히 네, 작업은 가능한데 작업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워낙 엔트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EQ 대가 좀 좁아서 EQ 프로세싱은 이제 받으시는 순간부터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. 어차피 엔트리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그 엔트리급에서 우리야 뭐 맨날 듣던 214 사운드고 맨날 비교하는 것들이 워낙에 그 하이엔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으나 맞아요. 아직까지는 비교할 만한 그 비교 대상 자체가 레퍼런스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께 이 정도가 과연 함량 미달의 장난감이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요. 왜냐면 네. 다 되잖아. 네,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퀄리티 나오고요. 그리고 이거를 EQ잉을 어느 정도 함으로써 충분히 시원한 느낌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다. 적어도 7,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땐 정말 고마운 퀄리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능이 좋느냐? 아닙니다. 가성비가 좋느냐? 완전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깔끔한데? 깔끔했죠? 네. 자, 이렇게 오늘 이제는 7, 8만 원 가지고도 술 한 번 먹을 대단합니다. 돈을 가지고도 우리는 쓸만한 인터페이스를 구매를 해서 바로 음악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럼요.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. 네. 이런 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10만 원 언더에서도 더 높은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에 더 하이 퀄리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많이 나와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UMC 2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인터페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용으로 아주 충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.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